토양오염 부실 정화 논란이 불거진 춘천 옛 캠프 페이지 부지에 대한 민간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약 세 달여간 진행되는데요. 춘천시는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제기된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국방부로부터 반환된 춘천 옛 캠프 페이지 부지입니다. 미군 철수 후 토양오염 정화가 진행됐지만 그 후에도 부실 정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당초 오염 지역에서 빠졌던 곳에서 기름통 수십여 개가 발견돼 부실 정화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구역은 국방부가 당시에 오염이 안 됐다고 해서 사전조사 시에 안 됐다고 해서 환경 정화를 안 한 곳에서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지금 나온 것이니까 결국은 국방부가 사전조사를 좀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검증단을 꾸렸습니다. 환경부와 국방부, 시민단체 등이 모두 합의해 관련 전문가 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재검증이 시작됐습니다. 300여 개의 시추공을 약 17m 간격으로 설치해 오염도가 조사됩니다. 최대 7m 깊이까지 시료를 채취해 토지 오염 여부를 확실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는 조사 상황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열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일단 재검증을 지켜보자는 상황입니다. 민간 검증단이 꾸려진 만큼 이번에는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나오면서 만일에 이제 안 나오면 일부 시민들은 아이고 조사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게 좀 하는 쪽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의혹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쪽에 그걸 갖고 있어서 아마 조사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환 후 10년이 넘도록 환경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가 이번에는 해결책을 확실히 찾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습니다. 헬로 TV 뉴스 성기석입니다.